쌀밭살! 쌀밭살! 어, 저기 대생씨. 예. 네,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? 어, 뭐, 어디 방송국인데요? 아, 여기 GDS 방송국이라고. GDS랑은 촬영 안 하기로 했거든요. 아, 여기 협조 다 됐다고 들었는데. 그 TVN이나 KBS, MBC, SBS 방송 안 하기로 했어요. 닥치시고요. 뭐하고 계신 거죠? 지금 이제 신년이잖아요. 네. 신년 이제 첫째 주를 맞이했는데, 신년도 이제 거의 뭐 둘째 주까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올해 다짐, 다이어트. 작년에도 다이어트, 재작년에도 다이어트. 한 5년째 목표가 다이어트긴 한데, 어떻게 한 해도 딱 한 해도 그 목표를 이룬 적이 없어가지고 올해 2019년도 몸짱이 되기 위해 운동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럼 앞으로 먹방은 안 하시는 건가요? 먹방을 할 거긴 한데 조금 줄여서. 사실 오늘도 짜장면 먹방이 있어요.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고래가지고 먹방을 하긴 할 건데 오늘 짜장면 먹방을 할 거예요. 근데 짜장면 딱 한 그릇만 먹으려고. 오, 웬일이죠?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하는 공대생의 짜장면 고작 한 그릇 먹방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딱 시켜가지고 올게요. 쉐쉐쉐쉐 이러쌰이 마쉐.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. 와, 나 철가방 처음 만져봐. 자, 아니 아저씨! 짜장면을 몇 그릇 시켰는데 군만두 서비스를 안 주네. 잠시만요, 군만두 서비스 좀 받아. 아이 사장님 안 되겠네.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군만두 서비스를 줘야 될까? 아, 아니 근데 한 그릇 시킨다면서요? 한 그릇 시켰어요. 이게 어딜 봐서 한 그릇이? 한 그릇이 딱 한 그릇밖에 안 먹을 거야. 아, 진짜 올해는 다이어트. 아, 그 전에 잠시만, 제가 숙소부터 좀 만들어 놓고 먹을 베이스 캠프를 좀 쳐야 돼. 근데 굳이 집에서 드셔도 되는데 왜 밖에서 드시죠? 짜장면 먹은 거 들키면 엄마한테 쫓겨나요. 다이어트 한다 했는데. 오늘 저의 짜장면을 책임질 베이스 캠프. 아, 이제 그릇. 아하하. 목을 떠너. 아, 자,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. 제가 위가 죽어가지고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어요. 아침, 점심, 저녁 세 끼로 나눠 먹을 거예요. 아니, 이게 한 그릇이에요? 한 그릇? 무슨 그릇이라고 말 안 했잖아. 이게 어딜 봐서 한 그릇이에요. 그릇이 한 개, 한 그릇. 아,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와보세요, 이거 와보세요, PD 양반. 야, 이거 일단 소스부터 한 입 해야겠지. 이 보이나? 야, 간짜장 비린다. 야, 야. 죽인다. 아, 밥까지 딱 비벼 먹어야 돼. 좋은 사람들은 이 간짜장에 이 계란을 안 주더라고. 간짜장에 계란 안 주면 그게 간짜장입니까? 이 계란. 아, 간짜장에 계란이거든. 아, 와, 행복하다. 경치한 모습도 지금 저 푸른 등산하는 저 1월 1일에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. 우리 공돌이 여러분들은 신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? 뭐니 뭐니 해도 올해 신년은 짜장면으로 가볍게 스타트 끊는 거 추천드립니다. 진짜 언제나 후회 없는 선택. 마시고 있는 거예요? 고기만 골라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. 이 양반도 한 줄기 하실? 그럼 말이라고 합니까? 당연하지. 야, 이 짜장면 한 그릇도 나눠 먹는 정경.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데, 아, 짜장면 한 그릇 내몰 것도 없는데 나눠 먹는 정경. 이야, PD 양반이 내보다 먹방 더 잘하네요. 뭐? 뭔데 그 리액션? 오! 뭐? 야, 다시 해봐. 그거 다시 해봐. 먹고, 어! 다시 해봐. 해봐, 해봐, 해봐. 어! 단무지 없어요? 아니, nope. 단무지, 단무지 찾지 말고 일단 먹으세요. 단무지 저물 거밖에 없어.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단무지 하나밖에 안 왔지.
와, 또 잘 먹네. 우와, 며칠 굶었어요. 그 사장님이 밥 안 사주던가요? 그쪽 사장 누구예요? 이제 드디어 키포인트 하나 나왔어. 이제 여기 전문용어로는 요정 친구가 이제 전문용어로는 닭강, 요 양파 친구는 다마네기라. 다마네기를 춘장에 팍 찍어서 먹으면 맛있지만은 일단 닭강부터, 닭강을 춘장에 톡톡 찍어가 이렇게 한 젓가락 한 줄이 해가지고 요 싹 숨겨가지고 요 안에 닭강이 안 보이는 게 주포인트. 왜냐면은 친구들에게 내가 닭강을 많이 먹었다는 걸 걸리면은 혼이 나기 때문에. 이번에는 다마네기. 이 양파의 진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양파가 춘장이나 쌈장을 딱 찍어 먹잖아요. 사과보다 달아요. 그냥 말 사과보다 달아. 말이 돼요 그게? 아, 진짜 사과보다 달긴 더 달아. 왜냐면 포도당 성분이 단맛을 내는데 이 포도당이 데물로서 굉장히 고소한 맛을 볼 수 있다고 방금 7초 전에 지어냈거든요. 요 닭강에다가, 닭강 아닌데요? 아니 다마네기에다가 양파에다가 또 이번에도 숨겨줘요. 그런 다음에 입으로 야. 아, 소리가 나는구나. 날 수밖에 없다니까. 날 수밖에 없어요. 아, 제가 평소에 막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사실 진짜 짜장면 한 그릇도 배부르게 못 먹거든요. 오늘은 사실 아침, 점심, 저녁 다 짜장면 먹을 생각으로 지금 10그릇 시켰는데 그만도 하나 먹고 나머지는 점심에 먹어야겠다. 아, 우리 다이어트하는 대생이 역시 짜장면 한 그릇을 하루 3끼. 미친 새끼. 뭐라고 주세요. 군만두를 이렇게 하역시 먹을 줄 아는 대세. 그 알지? 새우에 감자 이렇게 돌돌돌 말린 그런 거. 왜 먹어도 먹어도 양이 안 줄지? 짜장면이 점점 불어서 처음 양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. 피디 양반. 네. 한 젓갈치 나와도. 앙? 그게 진짜 이게 어디를 봐서 한 젓갈? 아까부터 그 하나라는 개념을 모르시는데 한 젓가락 한 그릇. 오케이? 한 젓가락 한 그릇. 자자자.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어떻게 찍어야 돼? 오, 잘 먹어. 오, 잘 먹어 우리 피디 양반. 오, 잘 먹어. 더. 왜 그래? 아니야. 아니야. 더. 자, 이제 뭐 살짝 배가 부르기는 한데 방금 또 제가 팔굽혀펴기 하는 거 보셨어? 안 했잖아요. 팔굽혀펴기 했잖아요. 오프닝 초반에. 으야. 팔굽혀펴기 하고 나선 이제 근력 운동 웨이팅 다음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해. 단백질 보충을 하면서 이제 찢어진 근육이 찢어진 그 젖산이 발생함으로 고기살 이제 촘촘히 단백질로 메꿔줘야 이제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. 단백질은 뭡니까? 계란. 계란 한 입 또 더. 아, 솔직히 배부르죠. 아, 진짜 하나도 안 부르는데 배가 좀 부르기 때문에. 아니 이거 진짜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려고 하고 좀 날 좀 질 때까지 운동을 좀 하고 옵시다. 또 다이어트 중이야. 평소 운동도 안 하는 새끼가. 대생씨, 네?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하시나요? 제가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나한테 자꾸 지방을 했는데 왜 먹냐고. 왜 맨날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세요? 라고 물어보거든? 운동해요! 영상에 안 나오는 거지. 운동하지 당연히. 영상에 내 운동하는 것까지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. 인정하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. 저도 운동합니다. 뭐 벤츠님처럼 하루 7시간 하지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기 운동 30분 경과. 이 정도로 출렁대고 다녔으면 리얼로다가 한 30kg는 빠졌다. 뭐래? 하나 둘 에에아둘에에에 됐다. 이제 진짜 이제 다시 먹으러 가야 될까. 내가 솔직히 1시간 운동했지. 하나 이제 넘었지. 뭐야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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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정이 되게 맛있다. 내가 아침, 점심, 저녁 다 먹? 내 아빠 아까랑 엄마 거 아까 따로 시켜줬잖아.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 내 그릇 저기 시켜줬잖아. 왜 나왔는데? 야, 니 네 뚜껑 열어놓고 나갔지? 어. 고양이 와갖고 입 먹고 있더라. 고양이가? 그래. 아. 고양이까지 도와줬지만 저는 딱 요까지가 한계고 사실 이거 짜장면 한 개라기보다는 한 개 반 식물 쓰레기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계란도 몇 개 있는 거 다 건져야 된다. 이거 계란 아까운 거다. 이거 단백질 덩어리야 이거. 뭔데? 아까부터 먹을 때마다
되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공대생 매니저 공PD입니다.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.